경로 이탈, 무관심과 싸우기. 파이팅 디스트랙션 앤 에퍼시. 폴 워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길, 즉 정로를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16시간씩 깨어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폭격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정신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쁜 것들로 퍼붓는 것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도 우리를 폭격하는데요. 그 좋은 것들도 때로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것들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벗어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로를 벗어나도록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마귀라고 불리는 악년이 있으며 귀신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정로를 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역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로, 즉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신자들이 무슨 끔찍한 죄에 빠지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 심령에 가장 잘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또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쳐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장 중요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하루에 16시간을 깨어서 활동하는 세상에 산다면 그 16시간 동안 세상이 저를 길에서 탈선하게 하는 것으로 또는 거짓된 것들로 나를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한다면 그렇죠. 뉴스나 TV 연속극, 지인과의 대화, 읽는 잡지. 모든 것들이 하루 16시간씩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끊임없이 세속화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일, 가정일, 사회생활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간다면 물론 그 같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생각 속의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생각이 이미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요. 저 폴 워셔는 수년 동안 설교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오늘 경건 생활 한 만큼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간절히 가진 만큼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비디오를 찍으러 오기 전에 혹은 제가 참여해야 하는 여러 다른 바쁜 활동들을 하기 전에 저는 말씀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한 성령에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저 내가 연구를 통해 어떤 원리나 법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즉 지식을 얻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목적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뵙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뵙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쭉 읽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성경사전도 찾아보고 관련 구절도 연구해보고 관련 설교도 찾아보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읽어내려가지 않고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십니까?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뵐수록 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흘러나와 그분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사랑과 제 마음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이 세상 것들로 인해 정로정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적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22년 전 아내를 만났을 때보다 더욱 그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왜 아내를 지금 더 사랑하는가요? 왜냐면 지난 22년 동안 제가 아내의 덕거추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 속에 두신 선함을 더욱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영성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저는 그녀의 덕거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덕, 그것들이 내 속에서 애정을 이끌어내요. 저를 더욱 그녀에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예를 크리스천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무관심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한 가지 큰 필요 혹은 결여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뵈면 뵐수록 세상을 쳐다보는 열망을 더 작게 가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성장의 문제, 무관심, 냉담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들은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길 혹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열 가지 원리 등의 책을 읽는데요. 그런 책들 대부분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위대한 지식인데 그건 성경 연구를 통해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경건한 삶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